접목하는 실습 및 가장 많이 쓰는 절접에 대해서 잠깐 동안 실습을, 현장 실습을 보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 둥근 면을 치는 이유는 이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칩니다. 두 번째는 내가 면을 빳빳하게 내리기 위한 방법이고요. 그거를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내릴 때는 항상 이 손은 100이라고 하면 이거는 10%. 이 왼손에 엄지로서 힘을 줘서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칼은 둔 상태로 내려도 빳빳하게 내려가게 됩니다. 이걸로 힘을 써 내리다 보면 잘못하면 이 손 닿는 부분에 칼에서 비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접수를, 이건 매실이라는 품종인데 매실이라는 품종으로 오늘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뒤를 이렇게 치는 이유는 이 면이 그냥 맞추는 것보다는 이 끝면이 날카로워서 상타내는 끝부분 이 밑이까지 가능한 한 깊숙이 면이 맞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이 면이 높을수록 좋겠죠. 이거 쳤을 때는 이 정도 하시는 분 이게 정상적이지만 가능한 한 초보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조그만하게 조금보다는 많이 해서 깊이 이 부분이 막 내렸을 때는 살 닿는 게 좁지만 이거는 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점률이 좋고 나무도 훨씬 더 잘 큽니다. 자, 맞춰보겠습니다. 이 깊이는 3에서 4cm가 가장 좋습니다. 자, 다음에는 이제 비늘로 멀칭. 아, 이게 일제 비늘로 감아도 되고, 뭐 실리콘으로 쏴도 되고, 집에서 가서 내부로 감아도 상관없습니다.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이 부분이 공기만 안 들어가고 비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, 저희들은 워낙 많이 하고 비용 절감 때문에 이 접목 비늘을 잘라다가 쓰고 있습니다. 자, 감는 방법은 밑에서부터 하되, 이 부분이 완전히 공기가 안 돼 감싸지게 그럼 살짝 당겼을 때 흔들림이 없겠으니 이게 흔들릴 경우에는 나무 접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두 번째도 당기고 그 다음에 당길 때 다시 한번 당겨서 내가 삐진 부분 요 부분이 완전히 싸매져야만 되지 요 부분이 안 싸매지면 수분이 일로 증발돼서 접목이 안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마지막 부분까지 끄트머리를 해서 이렇게 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묶는데 이거를 이렇게 묶게 되면 무슨 경향이 있냐면 이 침이 올라갑니다. 치마가 올라가서 뜨는 부분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가운데 묶습니다. 근데 이거를 옆에다 묶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중에 보면 이쪽이 뜨게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일부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를 하면서 여기를 많이 이렇게 감습니다. 꼴쯤에서.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나무가 접목될 때 굵어지면 그 부분이 옹솔목이 져서 바람이 불면 떨어지게 됩니다. 반드시 비늘을 펴서 감때 정확하게 묶어주시라는 얘기죠. 자, 이상으로 이 연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절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. 포도 접목도 이와 같은 방법에도 접목이 잘 됩니다.